학부모님들이랑은 제가 처음 뵙게 되는 거고, 학생들이랑은 이제 내신 끝나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뭐 좋은 소식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도 있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는 이번 연도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총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중간고사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같이 파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주와 어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 대비를 시켰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시킬지, 이 부분은 이제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좀 멀리 가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영어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네. 일단 보시면은 범위는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수능 특강 영어 듣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여기 이제 그림이 날라갔는데 모의고사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부분에서 보자면은 평균 고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시험 범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적은 것도 아니고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지 고등학교의 특징 중 하나인 영어 듣기가 지금 보시면은 거의 30점가량의 배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기재를 안 했지만 저희 들어오실 때 내신 분석 리포트라고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요 부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분석 리포트에 이제 3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듣기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는 저희 학원에서도 워낙 평소 리뷰 테스트 때 많이 대비를 시켰고 딕테이션을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저희 학원 학생은 무난하게 잘 따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과서 모의고사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번 상위권 학생의 성적을 받아봤을 때 상위권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원래 1학기 때 1등급 받았던 학생들 중에 2등급으로, 3등급으로 내려간 학생도 있고 오히려 2,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 시험의 특징으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이 단답형에서 틀린다기보다는 객관식에서 좀 많이 틀렸어요. 객관식에서 많이 틀렸고, 실제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1학기 때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저희 명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는 학생이 시험 끝나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객관식에서 두 문제를 틀려서 95점 정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한테 문자가 왔는데, 듣기 객관식에서 두 개가 틀려서 95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객관식에서 하나가 틀리고, 단답형에서 부분 감점 뭐 마이너스 2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95점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형성이 된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단답형에서 틀린 학생보다는 오히려 객관식에서 한두 문제씩 미스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요번 올해 1학년 시험의 범위가, 내신이 지문 변형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1학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험지를 분석했을 때 문법 변형 상당히 심했고요. 그 다음에 어휘도 기존 지문에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이번 시험을 한번 보자면은 이번 시험에서는 문법 변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어휘적으로는 조금 변형이 있었다. 그래서 지고지순하게 그냥 암기만 학생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문제 자체가 시간을 잡아먹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모두 고르시오. 근데 선지 5개가 전부 다 영어로 되어져 있고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또 모두 고르시오의 특징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서 고민을 엄청 하는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문법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뭐 속담 문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 우르르 틀리고 그런 학생도 실제 있었습니다. 1학기 때 1등급 받았던 학생들 중에. 그래서 제가 이번 중간고사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면 이번 중간고사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일단 시간 관리를 잘 했어야 됐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암기로는 좀 부족하고 응용력이 연습이 많이 되어야 했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면지 고등학교의 특성상 당연히 암기는 기본 베이스로 깔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기는 너무 많이 강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이 준비가 엄청 철저하게 잘 되어져 있었어요. 정말 놀랄 정도로 학생들이 막판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암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챙기고 가야 되는 건 학생들의 응용력과 시간 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다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주아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은요. 저희가 다 실라버스를 짜놓고 수업 강의 계획서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전 짐은 모두 수업을 꼼꼼하게 나가고요. 제가 계획한 거는 이제 총 2회도까지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에서 4주까지는 학생들이랑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변형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휘가 있으면 그 어휘의 유의어 그리고 변형 출제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문법 변형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 넘어가고요. 그래서 5에서 6주가 되면은 2회독 복습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뭐 모의고사 전반부, 모의고사 후반부, 교과서 뭐 5과, 교과서 6과 이런 식으로 한번 수업 올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마지막 주에 모의 내신이 같이 진행이 돼요. 모의 내신 동안에는 학생들이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모의 내신이 출제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진짜 딱 명지 고등학교의 출제 범위와 출제 특색에 맞춰서 내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남은 일주일 동안 잘 보완해 내가 나가는 데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총 세 가지가 있고요. 명지고등학교에서 듣기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배제할 수 없는 듣기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듣기 딕테이션 시험을 치고 있고요. 뭐 시험 2주 전, 3주 전부터 치는 게 아니라 저는 딕테이션이 명지고등학교에서는 일종의 단어처럼 매일 올 때마다 학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단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시험 2주 전부터 외우는 학생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제 시험 기간 내내 두 강 혹은 세 강씩 잡고 보죠. 듣기도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막판 2주 되면은 애들이 할 게 진짜 많아요. 그때 듣기를 외우고 있고 듣기를 공부하고 있다는 건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듣기 딕테이션을 보게 되고 이 빈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듣기를 듣습니다. 듣고 연음이 많이 되는 부분 그리고 스펠링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을 빈칸을 뚫어서 딕테이션 문제를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매일 학생들이 테스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법 문맥 시험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수업에서 나갔던 부분에 한해 이제 문법이나 아니면은 빈칸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 혹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변형 포인트 그런 것들을 전부 반영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작 시험이고요. 이건 이제 중요 문장 위주로 테스트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학생들은 너무 익숙한 과정일 것이고 학부모님들한테는 이제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과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테스트 준비해오는 게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준비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도를 나간 부분에 대한 워크북을 푸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 진도 나간 부분의 기출 문제를 푸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전 정도로 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약점이 되는 문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하고 싶은 숙제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개인 자료로 배부를 해서 그걸 실제로 잘 완료하고
부족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개별 약점 보충 자료는 학생들마다 다양해요. 뭐 통어법을 달라, 아니면 워크북을 처음부터 꼼꼼히 보겠다, 그걸 달라, 아니면 제목 문제가 부족하다, 그걸 달라.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는데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제작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과 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 중에서는 여기 참석한 학생이 없는 것 같네. 다행이네. 이제 질문은 카카오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 카카오톡으로 받냐면 학원에서 와서 질의응답을 하는 게 너무 좋긴 하지만 그게 강사한테도 편하고 학생들한테도 편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정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학생이 질문하는 게 있어도 질문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남아서 뭐 1대1로 질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학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항상 질문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보통 질의응답하다가 한 1시간 간 적도 있어요. 학생이 11개, 12개씩 밤에 카톡을 막 보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막 그거 답장한다고 1시간 보내고 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학생들이랑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제가 이번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말고사 때 이제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지역적인 단어 부분이 학생들에게 많이 취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걸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문맥 테스트라는 걸 쳐요. 문법 문맥 테스트. 거기에 빈칸이 다 뚫려져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단어를 알아야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스펠링 학습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니즈가 있었어요. 단어 시험만 좀 따로 보고 싶다. 좀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해서 그 부분도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단어 시험만 스펠링을 좀 꼼꼼하게 학습하는 식으로 강화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작 테스트에 관련된 겁니다. 영작 테스트가 명지고등학교 올해 출제 트렌드를 보시면요. 통암기를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줄줄이 다 암기할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출제 포인트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내신 분석 리포트에다 다 분석을 해놨고 그거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전에 이제 리뷰 테스트를 만들 때는 영작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학교에 특화된 분위기는 아니죠.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영작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딱 명지 고등학교 서술형 포인트에 맞춰서 그 유형으로 출제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제가 한 시험 1주 정도 남겨두고 교과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테스트도 치게 하고 자료로 나갔었는데, 그거를 평상시부터 아이들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너무 암기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교에 특화된 전형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객관식 변형 문제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이 한두 문제씩 투투 틀리는데 이걸 그냥 학생들한테 숙제로 내주고 피드백 받아주는 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 시간에 녹여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20분 정도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고 그 안에 테스트를 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내신 대비 때는 총 이렇게 세 가지가 보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겨울방학에 대한 전략인데요. 원장님이랑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가 상당히 겹쳐요. 원장님께서 지금 앞에 영어라는 한 과목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 입시 트렌드를 봤을 때 영어 내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저를 영어로 마치는 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어떤 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내신의 보완을 해야겠죠. 내신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신을 보완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보완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어휘겠죠. 어휘는 명지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어휘가 부족하면 내신이건 수능이건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타이트한 관리 속에 그 단어를 타이트한 관리 속에서 암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이주와 어학원이 어휘 암기로 빡센 학원이라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문법이죠. 문법 부분인데, 문법은 중하위권 학생이랑 중상상위권 학생이 조금 나뉠 것 같아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내용 이해는 되는데 결국 적용이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뭐 5등급 나오는 학생들 보면은 문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일단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문제를 막 풀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상,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문법의 실전 응용을 주의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지고등학교에서 고1, 2, 3이 좀 세부적으로 특색이 달라요. 하지만 똑같이 출제가 되고 똑같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어법 틀린 것 모두 고르시오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고 지금 제가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된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을 이번 겨울방학 때 제대로 보강해서 나의 무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버거움을 같이 안고 갈 것인지는 이번 겨울방학 때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능 최저, 즉 모의고사죠. 모의고사가 이게 상당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1등급 90점인데 맞출 수 있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이전에 서초 지역에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보통은 들어갈 때, 학교 들어갈 때 고1, 3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1등급이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그 지역 학생들. 1등급 나오면은 1등급뿐만 아니라 100점이 많이 나왔었죠. 100점 많이 나왔었고, 근데 그게 어디에서 꺾이냐면은 딱 1학년 11월 모의고사에서 등급이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원장님이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내신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모의고사 공부가 같다고 생각해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전혀 달라요. 왜냐면 학기 중에 저희가 내신 공부를 하게 되면 아는 범위에서 암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식인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실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1학년 11월에서 한 등급이 떨어지고요. 그럼 이걸 어디서 메꾸냐? 당연히 학기 중에서는 메꿀 수가 없죠. 이걸 메꿀 수 있는 기간은 겨울방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름방학도 텀이 있지만 너무 짧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이것을 메꿔 나가야 돼요. 학기 중에 이렇게 떨어졌던 걸 다시 원점 혹은 그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또 다시 떨어져요, 학기 중에. 왜냐면 내신 공부를 하니까, 암기하고 뭐 계속 외우니까. 그럼 이게 실력이 떨어지면 그걸 또 어디에서 보강을 해줘야 되냐? 예비 고3 때 이제 다시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원점 혹은 그 이상으로 올려놓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단순히 내신에 대한 보강을 한다라기보다는 저희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서 어느 정도의 체절을 맞출지를 생각을 해두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어 수능 이제 2등급 맞추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이제 과외도 많이 해봤지만 고3이 되면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학생들도 너무 피곤해하고 등급 안 오르는 거 보면 안타까운데 뭐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고, 지금 미리 미리 등급을 미리 올려놓고 그 과정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 방법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실력이 다져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어휘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법 모두 고르시오를 완벽하게 나의 무기로 장착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시 못하는 수능 최저, 그 실력을 다시 원점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이번 겨울방학의 대비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여기 학생들 중에 지금 최상위권도 있으시고 중위권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입학하고 나서 예비고의 간담회 참석하셔서 고등학교 선택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예비 고2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고3 때 웬만하면 대학 보내고 싶으시죠? 계획을 혹시 4년짜리 계획을 세우시나요? 그렇진 않으시죠, 대부분. 서부학군 학부모님들을 제가 뵈면 여태까지 만난 분들 중에 선생님 사실 애한테 얘기 안 했지만 제 계획은 4년짜리였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못 만났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현역대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세요. 조금 그만 못한 대학을 가더라도 웬만하면 서울에 있는 데를 만약에 간다면 아예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훈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 집안엔 재수가 없다. 이제 이런 가훈, 집집마다 가훈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 지역은 조금 안 그런 데도 있죠. 예를 들어 교육특구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예 그냥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사실 저희 애는 건대 이하면 안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재수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 좀 이래요. 사촌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의치하니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면 5년짜리 계획, 그러니까 3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계획을 이미 세워요, 진짜로. 근데 서부학군은 안 그래요. 그런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고 저도 사실은 좀 그랬습니다. 그냥 가라. 그냥 건대 이하라도 되니까 그냥 가. 이런 마음이 더 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학부모님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학생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계획을 4년을 안 세우고 이제 3년에 웬만하면 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현역으로 진행을 해서 고3 때 대학을 간다 그러면 보통 수시로 가요. 자, 우리 지역에서는 정시로 명지고에서 대학 못 보내세요. 그게 전제예요. 정시로 아무리 확대가 됐다 할지라도 수시로 보내야 되는데, 수시로 보낼 거면 아시는 것처럼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만 적용이 돼요. 생기부도 3학년 1학기까지만 적용이 되고, 그러면 전체 3학년 1학기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몇 번 봤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세 번 봐요. 몇 번 남은 거예요? 일곱 번 남았어. 일곱 번 싫어요? 일곱 번 남아서 좋아요, 싫어요? 좋죠. 기회가 있으니까. 반면 여러분보다 한 살 많은 선배들은 지금 몇 번 남은 겁니까? 일곱 번 끝나고 세 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 끝나고 세 번 남은 언니, 형, 누나들은 어떤 분위기냐면 본인이 생각한 내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타가 제대로 왔어. 그리고 뉴스에서는 심심하면 얘기해요. 정시 40% 늘렸다고. 이것에 이제 뭐 확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막 학원가를 비치는데, 학원가는 은평구나 서대문구가 아니라 다 대치동이죠. 이게 약간 오류예요.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 번의 내신을 보면서 그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학생, 잘 가고 있어, 순항 중이야 이런 경우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야, 내신 잘 달라고 명주 왔는데 왜 이래? 이게 내가 생각했던 내신이 아닌데? 이러면서 약간의 현타가 와요. 그래서 진로를 사실은 간호학과다, 의대다, 기계공학과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진로를 물어보면 가고 싶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약간 애매해지는 거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되게 선명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애매해져요. 이유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학생은 진로가 뭐야? 무슨 학과 가고 싶어 해? 그러면 약간 주변 눈치를 보고 엄마도 좀 보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내신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시가 확대된다. 정시로 더 많은 학생을 뽑는다. 그리고 학부모님도 애 기 꺾일까봐 얘기는 못하지만 아 이러다가 정시로 확 돌려야 되나? 아 이게 극단적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시는데요. 정말 뭐 사실은 명지가 정시로 약하다 할지라도 소수 학생 중에는 정시로 갈 수 있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라고 그거를 예단을 하겠습니까? 근데 수시런지 정시런지는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해야죠. 아이 성향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잠정적인 가능성을 얘기한다거나 다 이상한 얘기죠. 쓸데없는 얘기고 시간만 아깝습니다. 그럼 숫자로 얘기를 할 건데, 숫자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명지에서 지금 1, 2등급이 나와요. 혹은 2, 3등급이 나오거나 3, 4등급이 나온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중에 결을 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명지에서 내신은 1인데 수능보다 좀 잘 나오는 편이다. 여기서 수능은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월에 못 보고 4월에 봤습니다. 4월, 6월, 9월까지 이미 성적표 있어야 정상이에요. 못 보셨다면 아이가 안 보여줬거나 어찌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11월 모평이 또 있어요. 그 성적표랑 비교 대조를 해보세요. 내신 등급하고. 그런데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보시면 안 되고 역시나 백분위 보셔야 되고요. 모의고사도 등급에 가려져 있는 백분위를 반드시 보셔야죠. 상위 등급, 상위 퍼센테이지를 보셔야 되는데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이 좋다. 이럴 가능성이 보통 크죠. 명진은 그래요. 내신하고 모의고사가 비슷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신보다는 희한하게 모의고사를 더 잘 봐. 막 내신은 3, 4를 찍고 있는데 모의고사는 내가 수학도 1 나오고 영어도 1 나오고 국어는 좀 안 시켰더니 3 나오고 죄송합니다만 거의 가능성 없어요. 명지에서는. 대부분 모의고사보다는 아마도 내신이 좀 더 잘 나오거나 비스무리하거나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죠. 제가 이제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신의 내신 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A, B, C형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속해요. 내신보다 모의고사 잘 나오네. 그럼 잘 나오면 한번 써볼까요? 국어, 영어, 수학을 백분위를 써보시면 참 좋겠어요. 아니면 등급을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국수형을 써봤더니만 수학은 4가 나오고 영어 두 개는 영어랑 국어는 2가 나온다 그러면은 수학은 지금 4뜨네 이러면 정시는 힘들지 않나? 정시로 간다는 게 수시보다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지 수시랑 비슷한 대학 가려고 정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정시로 갔을 때 못할 확률이 더 커요, 사실은. 근데 수학이 4뜨면 어떻게 정시로 거길 가겠어요? 못 가죠. 그런데 이 중에 수학 그럼 빼고 영어하고 국어가 잘 나온다 그러면 두 과목을 기재해 보시는 거예요. 몇 등급인지. 만약에 여기에 속한다 그러면 논술에 막차를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신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논술에 막차를 타요. 그러니까 제일 전제가 이겁니다.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가 제일 전제예요. 근데 그 잘 나온다라는 과목이 그래도 2등급 이상은 나와야죠. 주요 과목 중에. 그러면 정시 막차도 가능성 있다고 봐요. 근데 막차예요. 이 전형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한 과목을 픽한다. 나머지는 다 3, 3뜨는데 뭐 영어만 2라든가 1이라든가 이렇게 전략을 뜨시면 여기로 갈수록 이제 정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정시는 아시다시피 모든 과목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 과목 한 과목만 선택을 해서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2가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맞춰서 학생부 교과로 가야 되고 그 전략 과목은 기재를 해보니까 남은 게 이 과목이구나. 그럼 탐구에서 뭐 하나 건져가지고 두 과목의 합을 5, 두 과목의 합을 4 이 정도 맞춰서 수시로 보내야 되는 아이구나. 정시는 아니구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일단 정리를 해서 내가 과연 수시런지 정시런지를 한번 입장을 정체성을 정하고 시작하자 이거죠. 그냥 뉴스나 아니면 아이의 얘기만 믿고서 그렇게 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판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픽처로 보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 진학하셨을 때 고민하셨을 그 학교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고나 전주상상고나 민사고나 각종 특목고 있죠. 과학고라든가 그런 학교가 전국고 자사고나 특목고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목동이나 대치동에 있는 교육특구의 고등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국에 한 1500개 되는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여기 특목 전국고 자사고는 전국에 79개 혹은 80개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교육특구에 있는 그 200개 고등학교의 어떤 그 목동이나 사교육이 좀 활성화된 이런 고등학교가 있고요. 지금 어딘가에 다 애들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동시에 고1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3이 됐을 때 맞짱 한번 뜨겠죠. 재수생은 빼고 일단 맞짱을 뜨면 얘네들은 무슨 전형으로 그때 원서 쓸 것 같으세요? 특목고야. 과학고, 뭐 민사고, 그리고 뭐 하나고 이런 애들이에요. 거기를 걔네가 왜 갔죠? 내신 빡센 거 알면서? 활동 때문에 갔죠. 생기부가 아주 끝내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활동 자체가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당연히 학종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내신이 너무 안 나와. 그 중에서도 거기 합격한 그 우수한 애들 중에서도 9도 있고 8도 있고 7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시 생각하겠죠, 쟤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하고 맞짱을 뜰 때는 학종하고 그리고 정시로 아마 대결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시로 보통 갈 생각이 없으니까 학종으로 맞짱을 뜨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육특구 가까운 목동에 있는 양천고라든가 강서고 같은 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나 세화고라든가 숙명여고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고등학교 애들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원서를 쓰게 될 때 정시로 갈까 수시로 갈까 고민을 하겠죠. 얘네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하고 이제 그때하고 조금 다른데 얘네는 무슨 전형으로 갈 것 같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자체가 3년짜리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진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왜냐면 옆집에도 재수하고 뒷집에도 재수하고 재수생이 너무 많고 그리고 문만 열면 앞단지에 학원이 그냥 한 수십 개가 동시에 있고 오피스텔에 다 박혀 있어요. 수능 공부를 하는 게 그닥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인프라가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보통 구성원 중에 그런 애들이 많고 정시, 수시 다 대비하는데 수시로 갈 때에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종합으로 안 가고요. 얘네는 교과를 준비를 해요. 교과를.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숫자는 2021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좀 이렇게 바뀌는 추세인데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발표 안에서 굉장히 센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가 늘었고 논술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됐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수도권 대학들 고교 추천 전형을 다 10%씩 늘려 이렇게 오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각 변동 때문에 현재는 지금 고3 애들은 논술 전형을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논술은 수능 전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논술 고사 보고 수능 최저 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교과를 쓸 거예요. 내신을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교과가 있는 요 전형을 쓸 겁니다. 왜 종합을 안 쓸 것 같으세요? 머릿속에 4년짜리 계획이 있는데 재수할 때 정시 대비하는 거랑 가장 교집합이 수시에서 가장 교집합이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는 어찌됐건 모의고사에서 두세 과목 정도는 애가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 위주로. 그런데 종합은 어때요? 종합은 재수할 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은 막 활동도 겁나게 해야 되고 수상도 다 챙겨야 되고 봉사도 시켜야 되고 너무 챙길 게 많은데 그거랑 교과랑 정시랑 다 동시에 이게 안 되니까 대체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맞짱을 뜰 때는 교과로 얘네들은 맞짱을 뜰 겁니다. 교과로. 자 그리고 우리 서부학군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은 종합이에요. 그래서 중등부 간담회부터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5년간 됐나요? 종합 얘기를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종합.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하시는 그 간담회 할 때도 제가 그때도 종합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작년에 입시안이 바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교과 쪽으로 부등호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만약에 차녀나 차남이 있으시다면 교과 전형에 대한 고려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적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3학년도가 되면 고3이 돼요. 2023학년도 수능을 봐서 입시를 치를 겁니다. 그때 수시 지원의 카드를 6장을 활용을 하셔야 될 때 우리가 목동이나 강남권 애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전형으로 맞짱을 뜨나요? 교과로 맞짱을 떠요. 얘네는 뭐 약간 그라운드가 좀 다르다라고 보고 그러면 목동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애들보다 명지고 다니는 애들이 뭐가 유리해요? 교과로 맞짱 뜰 때 내신이 유리하네요. 그렇죠? 전교 1등도 등급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휘문고에서 전교 1등이 1점대 03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교 1등이 독주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특목고는 전교 1등도 2점대입니다. 내신이 직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명지고에서는 1점대 완전 초반대가 가능하죠. 문과 이과 다 해서. 그리고 문과 위주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위주 학교니까 이과 때문에 뭐 불이익 당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내신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명지고 선택하신 거 맞으시죠? 아 명지 갈까 하나고 갈까 아 명지 갈까 대성 갈까 명지 갈까 예일 갈까 하다가 그렇게 다들 부러워하시는 명지가 되신 거예요. 경쟁력 막 8대1을 끊고 이렇게 되셔서 내신이 유리한 거 팩트 맞습니다. 근데 뭐가 불리할 것 같으세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애들이. 분위기가 일단 안 돼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오시기 전에 학생들한테 여쭤봤잖아요. 모의고사 9월 모평 볼 때 분위기가 어땠니 학교에서. 그럼 자요. 정색을 안 하고 그리고 애들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한테 여쭤볼게요. 9월 모의고사 날짜를 알고 계셨어요? 미리 사전에?
알고 계셨으면 너무 좋죠. 4월, 6월, 9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11월 모평이 있습니다. 모평의 날짜에 알라밍을 해주셔야 되죠. 당연히. 그 전날 일찍 재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6시에 깨우셔야 돼요. 1교시가 보통 8시에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 국어가 1교시인데, 그래서 대치동의 유명 김동욱 강사 같은 경우는 고3 재종반 애들 운영할 때 한 달 동안 조교팀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6시에 알람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2시간 뒤에 국어시험 시작합니다. 미리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뇌가 회전을 해야, 탄수화물도 먹고 이래야 국어시험을 제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대비를 해주셔서 애한테도 단돌이도 하고 애도 좀 긴장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지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정색을 하고 모의고사를 보는 애가 반에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2학년 되면 한 명, 3학년 돼도 한 명, 우리 반에 두 명이면 옆 반엔 없어. 약간 평균적으로 한 명 정도의 분위기가 돼요. 진짜로. 이러다 보니까 최저라고 하는 인지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만 거의 독주하는 분위기가 돼버리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애가 안쓰러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모의고사 보는 시즌이 한참 내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신 공부를 갑자기 스탑하고 막 모의고사 공부할 수도 없고 그런 거는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 우리는 내신에서는 유리한데 최저는 불리하겠구나. 그렇게 돌아가겠구나라는 건데, 지금은 딱 이렇게 순한 맛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숫자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명지고등학교를 최상위권에 해당이 되는 학생은 1.0에서 1.4가 나올 거예요. 이게 가능한 학교예요. 대성고는 전교 1등 1.4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직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과든 문과든 직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직균의 합격컷은 서울대 직균 말씀드립니다. 서울대는 문과 하나, 이과 하나 보통 이렇게 고교 추천 전형이 두 장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내신이 일단은 완전히 전, 그러니까 이 직균이라는 건 특목고 애들이 안 써요. 왜냐면은 특목고의 전교 1등은 2점대니까 이게 경쟁력에서 완전 떨어져서 직균을 못 씁니다. 걔네는. 그러니까 걔네들 빼고, 아까 얘기했던 걔네들 다 빼고 전국자사 뭐 특목 저기 대치동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대치동도,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그, 보통 얘기하는 그 1,500개가 되는 그 서울 시내와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내신이 극단적으로 좋은 애들이 경합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재학생이잖아요. 재학생. 재수생 다 빼고. 그러니까 완전 괜찮은 거고, 그거 노리고 명지고 가신 분들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컴공과다 아니면은 뭐 의예과를 직균으로 쓸 리가 별로 만무하지만 아무튼 이러면은 1점 막 거의 막 완전 초반된 거죠. 1.03, 1.07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내신만 갖고 뽑는 건 아니라서 그게 합격선이다,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명지는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무조건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종합을 준비하셔야죠. 왜냐하면 스카이는 교과로 뽑는 전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다 봐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신이고요. 내신에서 미끄럼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삑사리 나가지고 2 뜨고 3 뜨고 이러면 좀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스 없이 하나도 흠결이 없게끔 고3 때까지 1점대 완전 극초반으로 달려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명지에서 사실은 뭐 예일이나 대성보다는 내신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살짝 간과하다 보면은 나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부족한, 즉 실력이 조금 부족한 애도 나를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문제가 있죠. 일례로 이제 숭실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1학년 때 100점이 24명인가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1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선정고등학교 간담회를 했는데 1등급이 100점이에요, 그냥. 어떻게 모의고사, 저기, 내신을 100점을 잡고 나오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2등급이고, 하나 틀리면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죠. 난이도 실패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숭실고에 완전히 굉장히 그 잘하는, 완전 최상위권 중에 최최상위권의 학생이 있어요. 모의고사하고 뭐고 그냥 다 1을 찍는 그런 애인데, 얘가 그 1학년 때의 영어 내신을 100점이 아까 제가 20명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를 틀린 거예요. 그게 3이 떴어. 지 혼자. 그러니까 얘의 유일한 5점이에요. 지금까지 2학, 이제 3학년 올라가거든요. 아, 모든 걸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지금. 뭐 서류고 뭐고 아주 끝내주는데 그게 얘의 유일한 5점이죠. 그래서 최상위권은 이걸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메꿀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니까 진로 적성에 맞는 나만의 특별한 생기부가 필요하겠죠. 스카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스카이나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를 당연히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각 대학에서 서울대 그리고 고대 이렇게 고대 원 뭐 추천 1전형, 2전형 이렇게 다르게 수능 최저를 요구를 하죠. 엄청 빡세죠.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삼합 5를 가져와, 삼합 6을 가져와 뭐 이러는데 삼합이라는 거는 홍어 뭐 이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두 과목을 일단 픽을 하셔야 되고요. 탐구 과목 중에는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 두 과목의 평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빡세서 세 과목의 합을 5, 이거는 문과고 세 과목의 합을 6, 이거는 이과입니다. 서부학권에서 이거 맞추려 애는 거의 없어요. 전교 1등도 뭐 이거 서울대보다 더 빡센 거예요, 최저가. 그래서 아무튼 이걸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략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근데 명지 어때요? 명지 지금 실적이 나오잖아요. 매년마다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최상위권들이 이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학교예요. 이게 불가능한 학교가 있냐? 있죠. 상암 불가능하죠. 은평 불가능하죠. 가재울 불가능하죠. 동명 불가능합니다. 이런 학교들 선일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학교가 있어요. 서부학군에서. 근데 명지 가능해요.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1.5에서 1.8에 속해요. 그리고 1.9에서 2.4에 속해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 약간 착각하시는데 아 우리의 최상위권 아니야? 아니에요. 최상위권 아닙니다. 그러면 교과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과. 교과는 뭐죠? 내신. 그리고 수능 최저. 보통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생기보고 뭐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면 기존의 간담회의 내용하고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을 수도권 대학들한테 10%씩 늘리라는 오더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고2부터 바로 현재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들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전형이 굉장히 확대가 돼서 결국 우리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더 가능성이 높고 이건 타 지역권, 즉 강남이나 목동권 엄마들이 여러분 어머님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지역에서는 못하는 걸 추천서를 두 장을 받았다며? 대박. 추천서를 세 장을 받았다며? 대박.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학생의 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종합이 좀 맞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명지에서 3, 4등급 나온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명지에서 3, 4 나오는 애가 최저를 맞춰요? 명지 내신을 3, 4 나온다는 얘기는 최저를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최저를 맞출 거면 내신 이렇게 안 나와요, 걔가. 명지에서. 우리가 무슨 특목고도 아니고 3, 4 나오는 애가. 얘는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생계부를 기본적인 것만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뭐 막 듣기로는 카드라 통신에는 뭐 봉사도 100시간이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되고 잘 동아리도 끝나야 되고 뭐 탐구 보고서 그거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쪽 얘기하는 거고 3, 4등급이 최저 안 맞춰서 명지고등학교에 요 애가 학종으로 간다는 거는 인서울이 일단 아니에요. 수도권이라든가 분교를 생각을 하시는 거고 충청권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구멍만 안 나면 돼요. 독서 같은 데 쓸데없이 빵꾸 안 나고 뭐 수상 경력에 구멍 안 나 있으면 돼요. 하나씩 기재하라고 했으니까 기재하면 되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적권대로 조금 중요도가 다르고 전형이 다르다 이것들이 이제 결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 최종으로다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2.4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만약에 안 들어간다. 지금 고작해 봤자 3번 봤잖아요. 앞으로 7번 남았습니다. 1학년 때 3, 4 찍더라도 과목별로 전략적으로 등급을 짜는 거예요. 모든 과목을 다 올리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학이 4 나오는 애한테 왜 2를 못 찍냐. 내가 너한테 들어간 과외비가 지금 수학에만 월에 100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4를 어떻게 2를 찍어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과목, 예를 들어 영어가 지금 2가 나온다 그러면 1점대 후반까지 영어를 올리면 수학이 떨어지지만 않아도 평균적으로 2.4가 나올 수 있는 전략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점수를 보면 되게 떨어져 있는 한 과목에 보통 꽂히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모두가 다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는 과목들을 2개 정도로 찍어서 평타로 2.4 이상을 만든다. 그런데 애가 최저를 맞춰요. 그러면 입시는 어떻게 되겠냐면 대학을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교과 전형은 사람이 뽑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뽑죠. 내신 이미 나와 있는 걸 기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내신이 학부모님이랑 학생이 이제 자기 내신을 받아놓고도 이 등급 계산하는 법을 모른다던가, 그리고 내가 지원할 대학의 내신 산출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시면은 마치 내신이 한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학마다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은 완전 다르고 문과 이과가 다르고 과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게 얘네들 대학 갈 때 그냥 픽스가 아니에요.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일단 이런 상태에서 국영수만, 국영수 4만, 국영수 4과, 국영수 과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대학마다 1학년 때 퍼센테이지를 20, 2학년을 40, 3학년 1학기를 40%로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33으로 놓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 학생의 내신은 10가지 이상의 코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 나왔다, 3 나왔다, 이것도 등급이니까 이게 3.2인지 3.9인지도 모르고 그냥 3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등수가 나오잖아요, 등수가. 그리고 100분이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서 3도 똑같은 3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산을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겠죠. 어머님 언제 그걸 하세요? 성적표를 내세요. 그럼 그 내신 산출을 해가지고 상담을 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성적이 나오고요. 최저를 말씀드렸잖아요. 최저를 맞추면, 최저는 이미 모의고사를 지금 3학년 1학기까지 몇 번을 보겠습니까? 10번이 넘는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얘가 등급 컷을 이제 해가지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앤지 없는지는 이미 여실히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 나와 있는 성적을 기계에 넣고 합부를 우리가 예측하는 건 완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작년도 입결에 대한 결과들을 대학들은 다 지금 이렇게 오픈하는 분위기거든요. 최근에 지금 서울대도 오픈했고 한양대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 기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두 개는 딱 찍고 위로 던지자 뭐 이런 전략도 되는 거고, 이거는 안정권이니까 무조건 합격각이고, 그리고 종합을 뭐 썼으면 조금 더 위로 던져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전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수능날 완전히 애가 떨어가지고 막 되게 막 엄청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애는요 수능날은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점을 보고 왔는데 용하다 그래갖고 수원까지 갔잖아요 선생님 막 이러시는데, 시험은 학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어요. 시험이 어떻게 대박이 납니까? 수능 대박이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시험장 가서 그날까지 그 전날까지 공부한 점수를 가지고 오는 날이에요. 어떻게 대박이 나요? 어떻게 쪽박이 나고요? 어떻게 밀렸어요? 저 안 믿어요, 그런 거. 그런 경우가 덜어 있고, 개인적으로 들어서 위로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에 환산해서 퍼센테이지, 또 재수생이 들어올 걸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등급컷을 맞출 수 있는지를 여부를 놓고, 이렇게 되면 내가 대학을 선택한다. 근데 안 나오면 어떻다? 묻지마 여섯 개를 던져야 돼요. 그것처럼 속 터지는 일이 없어요. 그 엄마도 묻지만데 애도 지금 이게 합불이 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솔직히 수능날까지 멘탈을 지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수능날까지 멘탈 지켜서 최저를 맞춰야지 엄마 내가 진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최저 맞춰볼게, 지금까지 모의고사보다 좀 더 잘 봐볼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모르니까, 자기가 합부를 잘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때는 애가 뭐 올 A를 받았다, 우리 애가 뭐 예를 들어 불광중학교에서 뭐 명지중학교에서 올 A를 받았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냐, A는 절대평가였잖아요. 그 A라고 하는 건 절대평가고 퍼센테이지로 보면 15% 20%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오면 상대평가니까 4%까지가 1등급이고 11%까지가 2등급이니까 A라는 거는 그중에 3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A등급 받았던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등급은 1, 2, 3, 4등급까지가 있고, 명지고등학교가 300명이라고 정원을 치면 전교 12등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거고, 그 과목에서 33등까지가 2등급이 되는 거고, 3등급은 69등까지가 되는 거죠. 명지는 내신 따기 완전 제일 좋습니다. 일단 쪽수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좀 있는 학교입니다. 그치? 그래서 등급만 얘기하지 마시고 등수와 퍼센테이지를 좀 얘기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금 현재 고3이 치르게 될 때에는 고교 추천 전형에 확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고2, 현재 고2가 고3 올라가는 애들, 걔네 때부터는 고교 추천 전형이 이렇게 확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냐면, 각 대학교에서 일반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각 대학교에서 합격한 애들의 내신을 지금 오픈하고 있다고요. 등급을. 우리 학교의 무슨 학과에 붙은 애가 최고로 내신 좋은 애는 1.2였고 평균적으로는 1.9였고 제일 문 닫고 들어온 애는 몇 등급이었다. 이걸 다 등급을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가 될 만한 국민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최고가 1.26이에요. 그리고 최저가 4.78이고 평균 등급은 2.07 정도가 국가 성적 우수자로 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대는 이과는 2합 6, 문과는 이과는 2합 6이고 문과는 2합 5라고 하는 최저 등급을 가져오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두 개 과목에 5, 두 개 과목에 6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들이 다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별로가 아니라 대학의 학과별로 오픈을 해요. 무슨 학과가 등급 컷이 얼마다라는 것들을. 그런데 이제 이것도 뭐 최고, 평균, 최저 이렇게 오픈하는 학교도 있고요. 상위 70% 뭐 이렇게 오픈 학교도 있고요. 상위 50% 이렇게 오픈하는 학교도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문 닫고 들어오는 애들의 등급이 너무 미치잖아요. 특목고 애들일 거고. 의미할 바가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컨설할 바가 아니니까 1등에서 만약에 10등까지 10명이 지원했는데 1등에서 10등까지가 있으면 7등까지의 내신만 오픈하겠다가 70%예요. 그리고 5등까지만 오픈하겠다가 50%입니다. 그럼 6등부터 10등까지는 아마 좋은 대학 가면 특목고나 이런 애들이 많을 거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내신을 마치면 되는데 인서울의 주요 대학, 여기 주요 대학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홍대까지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교과 전형으로 합격했던 지금의 사례들을 봤더니 내신이 평균적으로 2.33에서 2.36 정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2.4가 딱 기준인 거예요. 명지고에서. 그리고 저것만 갖고는 합격 안 시켜주니까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이나 재수를 하고 있는 2020학년도에 수능을 받던 학생들의 성적표인데요. 그때 이제 국어 과목의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이 구성원 중에 4.82%였습니다. 전국적으로. 2등급은 7.3, 3등급은 12.3, 수학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왜 1등급이 4%인데 4.82가 1등급이냐? 동점자가 있어서요. 그런데 영어는 아시는 것처럼 절대평가죠. 그래서 영어를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도 없어요. 근데 90점 넘은 애들이 작년에 수능 봤던 전체 애들 중에서 7.4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16.25고 3등급은 21.88인 거죠.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과로 지원을 할 건데 수능 최저를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그래도 수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조건은 없어요. 이과인데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라는 조건은 제일 높은 대학교의 어느 특정 학과는 그럴 수 있어요. 의예학과나 뭐 이런 데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셋 중에 등급을 잘 맞출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주요 과목에서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학원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해요.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팩트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를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약간 영어를 홀대하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과목을 최저를 맞출 거면 플러스 1등급 더 갖고 와. 이런 학교도 있고 영어로는 최저 우리는 인정 안 해줄 거야 라는 게 있는데 두세 학교? 전체 대학 중에 최소한 두세 학교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갈만한 대학 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냐면요. 입시가 이제 호흡이 길잖아요. 고3 1학기까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최저까지 맞추려면 수능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 아이가 작년에 명지였잖아요. 근데 이게 고3 되니까 분위기가 영 저는 진짜 좀 놀랐어요. 직접 현장 얘기를 듣고 매일 집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찍고 뒤에서 라면 먹고 수업이 아예 안 돼요. 2학기 때는. 그러면 반 중에 30명이 있으면은 한 명만 최저를 맞추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뒤에는 어떠냐면은 막 노래 부르고 떼창하고 유튜브 찍고 막 뒤에서 저 뒤에 앉아있어요. 여기도 안 앉아있대요. 저 뒤에 막 세 명 앉아있고 막 수면 바지 입고 있고 그럼 선생님은 얘네가 제어가 되냐면 안 돼요. 욕도 못해. 때리지도 못하니까 수업은 하세요. 아무도 안 들어. 그리고 최저 맞출 애가 무슨 2학기에 학교 수업을 왜 듣겠어요. 지가 수능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앞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을 내거나 재작년 실적을 낸 애들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그래서 대부분의 그 한 명 빼고는 최저에 대한 인지도 없고 엄마도 얘를 더더더 막 이렇게 닭달북달을 하기에는 엄마도 좀 진이 빠졌어. 내신 뒷바라지 하느라 뭐 원서 쓰느라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아유 몰라 최저 맞춰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혹은 최저를 학교에서 맞춰줄 거라고 약간 기대를 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학교가 최저를 학교에서 맞춰요? 특목고가 학교에서 최저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최저는 어머님들이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맞추시는 거예요. 과외를 통해서 두 과목의 전략을 하시는 건데 그거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신이 2.4등급 정도 되는 명지고 학생과 대성고 학생은 완전 다른 고민을 해요. 원서를 쓸 때도 다를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어렸을 적에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버디버디 친구 모임들 있으시죠? 충암초 보냈으면 충암초 엄마들 모임 있으실 텐데 고등학교 다 보내고 나서 고1 정도 됐을 때 모임을 가지면 잘해? 어떻게 하고 있어? 아 모르겠어. 반에서 한 2, 3등 하나 봐. 반에서 2, 3등이 2.4등급이에요.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반에서 2, 3등 진짜 잘하는 거잖아. 아 뭐야 완전 잘하네. 오늘 맥주 사라 자기가.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명지고등학교 2.4가 최저를 못 맞출 확률이 저는 되게 크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걔는 명지대를 가는 거예요. 명지고 여러분 명지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 가지도 못하면서 명지대 되게 싫어해. 명지고 애들은. 숭실고 애들은 숭실대 되게 싫어하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보통 최저 못 맞춰서 명지대 가는 경우 되게 많고 명지고가 명지대를 되게 많이 보내요. 실제로. 최저가 없어요. 이 학교가. 그런데 만약에 아 정말 미리부터 좀 전략을 세웠다 그러면 2합 4를 맞춰서 숙대, 2합 5를 맞춰서 국민대, 2합 6을 맞춰서 단국대를 쓸 수가 있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를 맞추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학의 이름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 있는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신 세팅은 다 이미 아세요. 온도도 되게 뜨겁고 2주가 그래서 오신 거 맞죠? 근데 최저에 대한 온도는 너무 낮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돼요. 전략인 학부모님은 영어랑 플러스 탐구 과목을 선택을 보통 하십니다. 최상위권은 더 여러 과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3합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를 왜 선택하셔야 되는지는 앞에서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렸었는데 영어를 너무 못한다. 그러면 국어나 수학으로 맞추시면 돼요. 이과 문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국민대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요. 자 그렇다면 탐구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학생들이 1학년이잖아요. 지금부터 최저를 맞출 과목들을 딱 골라낸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표의 백분위를 계속 보시면서 유의 깊게 의미 있는 분석을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국수형 중에서 주요 과목에서 무조건 한 과목 이상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그걸 빡세게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과다 그러면은 원 과목이 있고 투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과목에서 지구과학 1, 생명공학 1이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애들이 8,146명, 5,709명 정도로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지고를 선택한 이유가 애들 쪽수가 많아서 인원이 많으니까 내신을 잘 딸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다라고 계산하셔서 지원하셨잖아요. 최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보시고. 그리고 뭐 투 과목을 무조건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대학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최상위권 대학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과라 그러면 생윤 3문이에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그래서 우리 전국구 메가스터디 스카이에든가? 아무튼 이지영 강사가 뜨는 이유가 그 대치동에서 어떤 특정 과목을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엄마들이 현장 강의에서 뭐 줄을 서 있지를 않나. 이게 이 탐구 과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최저에 대한 인지가 아주 확실하게 딱 들어와 있으시다면 사실은 이 서대문 여기 이 명지대 이 골목 안에 그래도 학원들이 좀 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냐면 사탐학원이 막 생기기 시작해야 정상이에요. 과탐학원이 막 생겨야 정상이고 과학학원 더 생겨야죠. 사실은 없어요. 근데 과학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없죠. 사탐학원은 아예 0개예요. 0개. 사탐학원 했다가 그냥 뭐 금방 문 닫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엄마들이 그거를 갖다가 인지가 없으실 것 같은데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학이나 생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거나 윤사나 사문 중에 선택을 하셔서 올빵을 좀 하셔야 될 건데 이거는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선택을 하셔서 그때는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때
생원을 지금 수업 들었나요? 수업을 안 들었나요? 그러면 뭐 2학년 때 듣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학사 일정이 명지가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좋네요. 어차피 더 좋네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외부 이 서버권의 다른 학교들은 생원이나 지원을 다 1학년 때 수업으로 다 깔려 있어요. 단위수가 다 있고 상대평가를 하는데 그럼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2학년 내신 대비를 위해서 애들을 공부시키셔야 돼요. 그렇죠? 내신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2학년 내신에는 뭐가 들어가죠? 국수형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탐구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다른 학교들은 1학년 때 이게 다 끝나버려가지고 이거를 지금 인강을 듣고 할 필요가 별로 없죠. 나중에 이제 최저 맞출 때 그때 인강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2학년 때 이거를 수업도 내신도 때린다는 거네요. 그리고 최저도 이거를 나중에 마지막 궁극으로는 선택할 확률도 높으니까 이번 방학 때 공부시키기 딱 좋네요. 시나리오상. 그리고 생윤 3은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2학년 내신 대비 겸 결국에는 최저를 저거로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걸 대비시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애가 역량이 안 돼. 지금 국영수도 지금 버겁거린다 그러면 너무 많은 세팅하지 마세요. 국영수가 일단은 단위수도 높고 그것들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 얘기와 우리 아이의 역량에 대한 부분도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고요. 근데 어떤 애가 엄마 나 화학이 너무 재밌어. 중학교 때 몰랐는데 화학 수업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저희 애는 갑자기 명지 고2 때 법정이 너무 재밌대요. 법정이. 법정 선생님이 처음에 무서운 줄 알았더니 법정이 너무 재밌고 선생님이 진짜 개웃기고 막 자기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엄마 나 법정 할까? 그래서 법정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 법정 6.87%만 1등급이에요. 2등급도 적다는 얘기죠. 여러분 학생들이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묻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확률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해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과목들의 1등급을 받으려면 거의 100점을 맞아야 돼요. 하나 틀리면 2등급이고. 근데 우리가 뭐 1등급 100점 맞는 게 목표는 아니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트레이닝을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럼 각이 나오시나요? 방학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2학년 내신을 위한 국영수를 공부를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지고등학교의 학사 일정의 그 교과과목의 세팅의 특이한 점에서 여력이 되신다면 이렇게 탐구 과목도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여쭤볼게요. 국영수 중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다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실 생각이신가요? 수학이 내 아이의 최저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요. 제가 보기엔 90%는 아니에요. 근데 수학학원을 지금 보내실 때 너무 그 기준이 없으시면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저희 애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어가지고 수학을 원래 못할 거 알고 있었고 1은 못 찍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명지에서 내신도 못 찍을 거고 모의고사도 당연히 택도 없을 거고 그래서 수학학원마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여기 학원 안 차렸을 때요. 그때 걔 고2로 올라갈 때인데 이렇게 여기 학원이 많잖아요. 제가 다 알진 않아서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운동화 신고 하나씩 다 들어가서 상담을 했죠. 그래서 여기 명지고 애들 몇 명 다녀요 선생님. 그러니까 학부모로서. 학부모로서 그리고 약간 원장 약간 티날까봐 일부러 더 약간 온울하게 근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명지에 몇 명 다닙니까? 그리고 명지 고등학교 수학 내신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근데 제가 수학 전공도 아니고 이제 이게 개편되어서 잘 모르니까 그럼 타 학교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예일하고 비교하면 대성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범위라든가 난이도라든가 킬러 문제가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첫 번째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요청을 했어요. 저희 애는요. 명지고등학교 수학 내신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나중에 이제 어디를 결정해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명지고등학교 수학 내신만 필요해요. 그럼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이 워낙 핫한 과목이니까 지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시가 이렇게 확대가 되고 또는 수학이 수능에서 얼마나 어려운데 수학을 그렇게 등한시하시면 안 되는데요? 명지고 내신 수준의 수학을 맞추시면 곤란하실 텐데요? 선생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애는 수학을 0점 맞아도 돼요. 수능에서는. 근데 명지고 내신에서는 3등급만 맞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가 안 돼요. 잘. 학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수학으로 최저 맞추실 거면은 계속 지금 하시던 대로 하셔도 돼요. 지금 빡세게 시키고 계시다면 특강도 듣고 최상위권 레벨도 풀고 대성고 이대부고랑 같이 하는 그 수학의 레벨 테스트에서 최고로 높은 반에 우리 애가 들어가서 기분 좋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명지고등학교 내신만 목표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선생님한테 그런 개별적 요구를 하셔야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지고등학교 국어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수능 수준은 또 아니거든요. 범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묻지마 공부가 아니라 무슨 시험을 위한 학원을 보내시는지를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선 두 과목만 혹은 세 과목만 수능 공부를 빡세게 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말이 쉽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영어 외에 타 과목들을 다 자세히 안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시험지를 다 뜯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랑 계속 얘기를 하셔야죠. 학원을 보내시면은 그분들이 아무래도 더 전문가실 테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저를 이하 5다, 이하 6이다 되게 만만해 보이는데 현실은 어떠냐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학생들의 학력이 저조화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교사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0.4%의 선생님들께서 지금 되게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느끼고 계시죠. 다 이제 성적권마다 비싼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능에서는 영어만 볼게요. 영어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등급이 7.43이었고 2등급이 16.25였는데 올해 6월에 지금 고3이 있잖아요. 애들이 고3에 명지고도 고3이 있고 충암고도 고3이 있고 전국에 있는 고3이 있고 재수학원에도 지금 재수생들이 지금 이 시험을 다 봤어요. 6평을. 그랬더니 1등급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8.73으로 좀 늘었어요. 2등급은 12.12로 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6평은 모의고사 난이도가 좀 쉬웠어요. 그리고 최근에 9평이 있었는데 9평은 난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등급이 갑자기 확 줄어버렸어요. 5.75. 그리고 2등급은 11.96으로 확 줄었습니다. 올해 9월에 수능 보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9평의 결과가 전국적으로 영어 1등급과 2등급이 이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명지고등학교 전체 고3들 중에 영어 2등급 손들어봐 이러면 몇 명이 손들까요? 명지 고3을 다 모아놔요. 문이과 다 통합해서. 그럼 한 300명 된다고 칠게요. 300명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30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400명이라고 치겠습니다. 400명이라고 치면은 2등급 이상 손들어봐 그러면은 몇 명 손들 것 같으세요? 제가 예측하건대 명지고3, 충암고3 하시는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퍼센테이지 딱 요 정도 나옵니다. 11%? 그러면은 2등급 넘는 애가 명지에서 모의고사 저 등급에서 한 5, 5명?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저 오바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영어를 간과하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제가 이렇게 간담회 충분히 하고 나서 남아서 이제 상담을 드리면 어떤 어머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간담회 끝났는데 이런 얘기 다 드렸는데, 선생님 대학을 큰 애를 보내보니까 수학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영어보다는 수학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시로 보내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닌데 큰 애를 보내보니까 결국에는 모의고사가 참 중요한데 영어가 참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정반대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최저로 맞출 때 전략 과목으로 영어를 선택한다는 거는 그래도 2가 나와야 안정적인데, 재수생이랑 맞짱을 떠도 퍼센테이지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과에게는 여기서 한번 딱 접고요. 종합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종합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오늘 대개 강조는 안 드릴 거고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만약에 1.5 안에 든다 그러면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까지를 생각해서 원서를 쓸 수가 있겠죠. 그 2.4 안에 들면 이제 등급마다 대학이 이렇게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거는 이제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보다 조금 레벨이 높아요. 반등급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종합이 만약에 된다면 사실은 교과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다 종합 쓸 수 있어요? 어머님들은 종합을 쓰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게 이제 해마다 이걸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첫 번째, 중학교 때 생기부를 내가 열람을 해본 역사가 없다. 그리고 애도 중학교 때 생기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리를 안 했다. 동아리도 해본 적이 없고 수상도 그냥 그랬고 이거를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 두 번째, 중학교 때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써본 적이 별로 없다.
아, 이러면은, 그리고 특목고 준비해 본적 없어서 자소서라든가 이런 것도 해본 적이 당연히 없다. 이러면은 못 가요. 그걸로 종합을 가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위에 있는 대학들은. 아까 이제 기본적인 것만 맞춰서 3, 4등급은 가야만 하지만, 필수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야 고등학교 와서 생기부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지, 이제 와서 세특이 뭐고, 수상은 어떻고, 뭐 성적 추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한다라고 해서는 우리가 학종으로 가기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최상위권이. 그래서 아무리 성적이 잘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가 아니라 1.5 이하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그걸로 어머니 원하시는 대학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였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생기부는 2월에 이제 열람 가능하시고 출력 가능하시니까 제출을 해주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계가 뽑는 게 아니죠. 사람이 뽑아요. 정성적평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지균을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무조건 좋다고 다 붙는 건 아니고,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은 정성적평가이기 때문에 1.5가 나와도 1.0대가 아니어도 지균으로 붙는 경우는 서류가 받쳐졌기 때문이겠죠. 일단 성적 추이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항목으로 저희가 성적 추이를, 이런 항목을 통해서 플러마이너스 평가를 합니다. 성적 추이는 1학기보다 2학기가 성적이 올랐다, 그리고 내가 전공 과목으로 하려는 과목의 성적이 높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영문과 갈 애가 명지에서 영어 내신이 3등급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나중에 오르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리고 창체활동은 각 고등학교마다 진행하는 자동봉진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명지고등학교가 서울대를 비롯한 실적이 있다는 것은 창체가 그래도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대계 자녀가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본인이 참여를 그렇게 안 한 거지 학교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동봉진은 학교는 행사를 똑같이 하잖아요. 뭐 체육대회 이 반은 하고 저 반은 안 하고 이런 거 아니고, 명사초청 연설 이런 것도 이 반은 하고 저 반은 이런 거 아니고 뉴비전 기회가 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참여를 했으면 자기만의 칼날을 내서 제대로 뿜뿜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항목 자율이나 동아리, 봉사, 진로가 뭘 요구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말만 쓰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교과세특은 바로 학종 생기부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지금 1학기 끝나고 혹은 요즘에 그 과목 선생님들께서 뭘 써서 내라 이런 것이 있었나요? 있었죠? 무슨 과목이었어요? 과학탐구 실험이 있었어요? 예. 언제 했어요 그거? 그거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번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아, 그랬구나. 그게 이제 교과세특 쓰시려고 선생님께서 써서 내라고 한 거죠. 근데 집에 가서 써오라 그랬어요? 당일날 쓰라 그랬어요? 며칠 줬어요? 12월 전까지 쓰라고. 와, 겁나 좋다. 12월 전까지 쓰래. 와. 아직 그러면은 아직 써서 낸 거야? 아직 안 낸 거. 아, 예예. 써서 내는 게 없는 거야. 아, 그렇죠? 12월 전까지 써서 내란 얘기는 지금 이제 써서 준비해서 기말고사 전에 내란 얘기네요. 네. 과학 실험이라는 그 과목이 과학 선생님께서, 그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250자, 250자, 한 과목에 500자를 써주실 수 있어요. 써서 내란 얘기는, 1학기 걸 만약에 썼다면 250자에 맞춰서 2학기 걸 쓰란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1학기 것이 만약에 기재가 안 됐다면 500자를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써야죠. 근데 뭘 쓰느냐? 수행평가했던 거, 탐구 보고서 썼던 거, 수업 시간에 발표했던 거, 질문했던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읽었던 책하고의 어떤 근거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서 키워드가 있어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함, 적극적으로 동참함, 이런 얘기는 안 써도 돼요. 무슨 실험? 산화와 환원 실험. 예를 들어 뭐 무기체와 유기체의 어떤 비교 실험, 바이러스의 확산에 관련된 실험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나만이 이 자료를 만들고 찾았던 방식이 좀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근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느낀 점이 뭐뭐뭐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로 250자, 250자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명지고등학교는 써서 내라는 너무 좋은 분위기, 모든 과목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많은 부분의 과목들은 그렇게 오픈해서 누가 12월까지 쓰라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주고 지금 써, 내일까지 써,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기회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국영수는 전공하고 딱히 관련을 무조건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1학년이니까 학업의 역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 영어의 원서 수업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에세이로 글로 써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뭐 내신에 점수가 올랐다 그런 건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 성적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쓰시는 게 아니라 영어로 에세이를 쓰고 주장을 발표하고 영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했던 자기만의 방법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런 것들을 피력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수상은 한 학기에 몇 개 쓰는 거죠 우리? 한 개만 씁니다. 근데 그래서 한 개만 나갈 순 없잖아요. 그 하나 나갔을 때 우리한테 상 준다고 개런티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 개를 다 나가서 그중에 괜찮은 상을 집어서 기재를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독서활동은 각 과목당 두세 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아무런 독서가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탐구보고서나 아니면 수행평가를 하다가 근거자료를 찾아보니 그 독서를 찾게 됐고 그래서 읽었고 그런 독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루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종합의견이 중요하죠. 담임선생님과의 관계 상당히 중요한데 담임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담임종합의견을 써주실 때에는 혹시 위에 자동공진에서 진로가 좀 약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 진로에 해당되는 걸 더 써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의 규칙 준수, 인성 배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들, 그리고 진로 활동들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의 키워드들을 잡고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의견에 예를 들어 진로라든가 진로 적합성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그것도 담임종합의견에서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애가 무슨 과를 가려고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공감대가 엄마랑 담임선생님이랑 애가 있어야죠. 근데 아직 안 정하셨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은 조금 대략적으로도 큰 그림이라도 공학 쪽이다, 순수과학 쪽이다, 교육 쪽이다, 인문이다, 어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정하실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경쟁력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한화고가 5점이라고 한다면 명지고등학교는 한 3.3 정도입니다. 예일이나 대성이 3.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이런 것들을 평점을 해서 만약에 기본적인 점수가 35점 이상이다 그러면 그 생기부를 우리는 경쟁력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담을 할 거예요. 내시면. 그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 너의 생기부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군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마이너스였어요 얘는? 상체랑 쓸데없이 독서랑 학교 경쟁력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건 냅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 2학년 때 제대로 할게요, 쌤. 어떻게 할 건데? 아, 독서는 이미 탐구보고서랑 관련을 해가지고 미리 정해놓을게요, 독서 목록을. 써서 내라 그럴 때 놓치지 않겠어요, 선생님, 이번만큼은. 창체는 왜 자율활동에 있어서 너만의 색깔이 하나도 없냐? 김명지, 이명지, 광명지, 박명지 군의 모든 생기부가 창체가 똑같다면 그건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자기만의 활동, 자기만의 느낀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잘 모르겠어요, 쌤. 아, 이주아워건 고등부 카페에 샘플이 있단다. 그리고 니네 학교 선배들 중에 좋은 실적을 낸 선배들의 자율활동의 샘플도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짜리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넥스트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평가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걸 원서 쓰는 건 아니니까. 1학년 마치고 한 번, 2학년 마치고 한 번. 즉 2학년 초반에, 3학년 초반에 이게 돼야 저걸로 생기부를 쓰죠. 나중에 원서 쓰기 직전에 이거를 열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이렇게 많았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학종은 이렇고요. 학종의 가장 관건은 보고서예요. 그래서 차남이나 차녀가 있으시다면 보고서를 반드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이제 우리 이 근방에 있는 중학교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내신도 굉장히 너무 약한 데다가 출신 중학교가 만약에 명지중학교나 정원여중이나 대성중학교나 상암중학교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밖에 덕산, 증산, 연서, 불광, 구산중학교 출신이라면 사실은 거의 안 돼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랑 이게 실력차가 너무 벌어질 확률이 높고 실제로 생기부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고서는 만약에 차남이나 차녀가 있으시다면 만약에 이과예요. 그럼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를. 아, 이과다 그러면은 과학을 학원을 보낼 수도 있지만 내신 점수를 떠나서 대학에 관련 학과 다니는 애를 좀 섭외를 해가지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여력이 되시면 하셔도 좋고 과학적 주제를 하나 잡는 거죠. 2020년도를 핫하게 달궜던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거를 보고서를 쓰는 양식을 알려주면서 한번 써봐. 그리고 근거는 어떻게 찾는 거야?
신문에 이런 게 나왔고 논문이 이게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첨삭을 해주는 작업을 중학교 3학년 때 한 3번 정도 한다. 그럼 가닥을 잡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보고서를 너무너무 못 쓰는 거예요, 진짜. 보고서가 뭔지를 일단 모르더라고요. 일기글처럼 쓰고 근거를 자기 생각을 쓰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주아 중등부는 4월에 매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걸 써요. 국어로 쓰는 거예요. 영어학원인데 그런 것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첨삭도 다 해주고 그걸 어느 정도 좀 하고 고등학교 올려보내야 되는 게 필수사항입니다. 과학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회탐구 보고서도 있고요. 수학탐구 보고서도 있고요. 영어도 에세이를 쓰는 게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저걸 보고 선생님께서 500자를 써주시는 거니까. 자, 종합은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생기부 상담을 통해서 또 내신 성적과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서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했던 아이고 이거는 명지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의 실제 사례인데요. 이 친구가 명지에서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예요. 근데 고2 딱 되자마자 3월달에 저희가 상담을 했는데 내신이 2.3이 나왔어요. 반에서 2, 3등 하는 거죠. 야 모의고사 성적표도 갖고 와라 그랬더니 국어가 3이고 수학이 4고 영어가 2가 나왔습니다. 생명공학과를 가려는 경우고요. 되게 제가 보기에 이 성적표가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나가서 대부분 이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교과로도 갈 수 있는 데가 명지대밖에 없어 지금은. 아니면 경기대야. 이유는 아시죠? 최저가 없으니까. 근데 서류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대, 동국대, 건국대를 좀 목표로 해보자. 그런데 친구야, 너가 내신이 지금 영어가 2점대 초반인데 1.8이나 1.7만 찍어줘도 1점대 초반까지도 아니죠. 1.7이나 1.8만 찍어줘도 너는 내신이 전체 토탈로다가 1.91이 될 거야. 2.4가 아니라. 그리고 너 지금 모의고사 너무 최저 관리 안 돼 있다. 너 중학교 때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중3 때까지 그냥 묻지마 원서 공부하고 막 원어민하고 공부했냐? 이제 이러면 이제 이 정도 점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3 때 사실 수능 공부 빡세게 시키셔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해서 야, 너 국어가 3이고 수학이 4고 영어가 2면은 학부모님들한테 퀴즈 낼게요. 얘 최저 뭘로 맞춰야 돼요? 영어로 맞춰야 되겠죠, 얘는. 그렇죠? 근데 보통 수학에 꽂히세요. 수학이 왜 4가 뜨지? 이걸 어떻게 올리지? 보통 이런 데 꽂히시는 거죠. 여기 꽂히지 마시고 명지고등학교 내신 수학에 꽂히시는 거 완전 환영. 이건 냅두세요, 그냥. 이것까지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여력도 안 돼요. 애들 체력도 딸리고. 그래서 너 영어로 이거 2 나오는데 90점 넘어서 1등급 찍어. 이거저거 다 챙겨가지고 너 못하니까 이렇게 만들면 너는 이미 최저를 맞출 수 있다. 탐구해서 선택하니까. 그러면 명지대가 웬 말이니 외대 갈 수 있어. 시립대 갈 수 있고 숙대 정도까지도 쓸 수 있어. 2합 4니까. 그리고 이제 종합으로는 건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죠. 왜냐면 내신이 올랐잖아요. 자, 같은 시즌인데 구산 캠퍼스에서는 대성고등학교 2.4등급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즌이었어요. 이 친구는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대성고니까 남학생이겠죠? 대성에서 2.44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 맞습니다. 아,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라 그랬더니 국어가 1이고 수학이 1이고 영어가 2예요. 대박. 뒤에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안 만나봤지만 엄마가 중3 때부터 국어를 시키신 거네요. 논술학원 이렇게 막 한우리 이게 아니라 국어 수능을 시킨 거예요, 이 엄마가. 그쵸? 뭐 책을 뭐 사서 문제집을 풀렸든 뭐가 됐든 엄마가 아시고 계시는 거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1이 나오잖아요, 남자애가 지금. 얘는 완전히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1순위 숭실대 컴국과 합격각 최저도 맞출 수 있고 너는 내신도 이 정도 되면은 뭐 나올 수 있겠다. 서울대 컴공은 막 1점대 완전 초반대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막 2.44인데 여기 간다고. 숭실대 컴공과 되게 세요. 저희 남편이 나온 데인데 아무튼 셉니다.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전형. 추천전형은 경쟁률이 5대1, 6대1 정도로 낮춰져서 여기도 합격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3순위 종합전형도 얘기를 했고 이 친구한테도 비슷한 패턴으로 내신 점수를 올리고 최저를 조금 더 올리면 너는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해서 넥스트를 얘기하면서 상담을 1시간짜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진행을 하려는 목표는 묻지마 희망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현실 자각을 주고 단기간에 목표를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모든 4등급 나온 거 너 큰일 났어. 너 이거 올려야 돼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보자. 확률적으로 이게 이거고 최저로는 너는 이걸 맞춰야 되니까 끝까지 이거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 목표를 세우고 1년 뒤에 또 비슷한 상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생기부도 다 상담을 하니까 질문을 애들이 해요. 선생님 이번에 학교에서 뭐 써서 내라는데 제가 이거 써서 이렇게 내는 게 맞나요?
샘플이 카페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이 막 내신만 겁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마지막에. 최저도 모르고 서류에 대해서도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가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대치동 가야 되나? 컨설팅을 뭐 받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거보다는 주기적으로 좀 이런 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약대가 부활이 됐죠.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약대가 부활이 됐는데 약대를 보내실 학부모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극소수라고 생각해서 깊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약대가 이제 약학 전문대학원이었다가 학부로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공계 쪽에서 저쪽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공대를 지원할 학생들에서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좋은 희소식. 그리고 실제로 약대는 종합으로 갈 거, 그러니까 서울시내 소재대학의 약대는 보통 종합으로 많이 뽑고요. 지방권 약대는 교과로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본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약대를 갈 거면 참고로 보시면 될 거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고교 추천 전형의 인원수가 대거 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각 대학들에서 이 추천 전형이 지금은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2 때 애들부터 확대를 시킬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합불에 대한 예측을 교과 전형으로 몇 등급 정도가 합격선인지를 보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뭘로 걸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보고서 우리 애를 그거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가 대학 갈 때쯤에 기준이 조금 바뀌더라도 큰 폭으로 바뀌진 않을 거니까 고교 추천 전형은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들 을 문재인 정권이 10%씩 다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늘려 이건데 이건 일반 전형이 아니라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수시원서 6장을 쓸 때 우리 애가 내신이 2.4등급 안에 들고 최저를 맞춘다고 한다면 추천서를 2장 내지는 3장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갑니다. 추천 전형은 추천받은 애들끼리만 그리고 추천은 사실은 특목고 애들이 못 받겠죠. 내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서부학군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면 완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판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서류를 보는 학교가 있죠. 그렇죠? 면접도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일반적인 패턴으로 바라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스카이 빼고는. 스카이 빼고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서류를 보는 데가 이제 동국대라든가 고대라든가 서강대, 서울교대가 서류나 면접을 보고요. 연대, 이대, 중앙대, 외대가 면접이나 비교과를 본다고 돼 있고 가천대가 또 특이하게 면접을 보고 경인교대는 학종으로 뽑고 수원대는 면접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대학은 뭐냐? 내신 100%. 최저만 가져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회예요. 지금 작년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학부모님들이 실감을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한 우리 서부학군의 여파는 딱 이걸 노려셔야 돼요. 내신을 무조건 올려서 저걸로 가야 되고 그래서 타지역 엄마들이 겁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걸. 예. 만 명이 넘습니다. 만 명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올해 고2부터인데요. 고3이 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고3이 돼서 원서를 쓰는 시즌이 이제 되기 시작하기 전에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고3 이제 진로 진학 선생님들 다 불러다가 고3 다니면서 불러다가 올해 선수들 좀 추려봅시다. 아, 문과는 누구고 이과는 누구야? 지균 누구야 이번에? 아, 이과에는 이땡땡 학생이고요. 문과에는 김땡땡 학생입니다. 그 선수도 어때? 최저는 잘 맞춰가나? 모의고사 점수는 나오나? 예, 이번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씩 때리겠죠? 두 개씩. 고대는 4%까지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400명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4416이니까 정상이라면 16장을 써야 돼요. 고대 추천으로 16장을 써야 되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대 추천은 겁나 빡세잖아요. 고대에서 지금 이 추천서로 갈 거면 4%까지는 원서를 주겠지만 최저가 탐구 두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탐구 한 과목 갖고 되지도 않고 세 개의 과목의 합이 5, 6을 찍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되게 빡세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부학군에서 고대를 저렇게 추천 전형으로 갈 애는 거의 없어요. 뭐 대성, 예일 다 포함해서 전체 다 포함해서 제가 보기엔 없다고 봐요. 고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고대를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이 최처를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명대도 있고 이제 뭐 서강대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10명을 주겠대요. 10명. 그럼 보통 상식적으로는 문과 5명, 이과 5명이겠죠. 그렇죠? 그럼 서울대를 쓴 애가 서강대 추천도 한 장 더 받아도 되나? 이제 이러면서 학교와의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최저를 맞춘다. 그래야지 주는 거지. 최저를, 모의고사를. 근데 모의고사 점수가 아까 뭐 내신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막 3, 4 뜨고 막 난리 났다. 그러면 걔한테 이 카드가 안 가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고3 때 본선 진출할 학생들을 딱 정리를 할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데 지금 현재 고2부터는 만 명이 넘었잖아요. 이 전형이. 그럼 이번에 본선에 진출할 애들의 이 집단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와 내신이 몇 등급인지 두 가지를 놓고서 당연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여전히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명지대로 몇 명을 빼겠죠. 추천 전형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이 여러 개의 카드를 받을 확률이 높죠. 중복 추천. 내신이 얘보다 좋아도 최저를 못 맞추면 걔한테 안 줄 건데 걔는 명지대를 갈 거니까. 그리고 우리 학교가 몇 개까지 추천이 가능한지 학교에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규가 다 정해질 겁니다. 안 그랬다가는 엄마들끼리 다툼나죠. 아니 선생님 우리 애는 지금 내신도 되고 최저도 맞추는데 왜 한 장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엄마가 지금 운영이 했다고 지금 저 집 애한테만 뭐 세 장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각 고등학교마다 내규를 정할 겁니다. 이미 발표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고2부터 이게 적용이 되니까. 중복 합격 가능하다 소리는 더군다나 경쟁률이 낮다 그랬는데 한 명이 두 개 학교 다닐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두 바퀴 세 바퀴를 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완전 꿀이에요, 꿀. 관건은 뭐냐? 최저예요. 최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주아학원의 전체 일정을 소개하고 고2 프로그램 설명하고 이제 저는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저희 들어가잖아요. 내신 대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저희도 할 거고 학생들도 정말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1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정색하고 제대로 보고 성적표 갖고 오세요. 제대로 못 봤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저희는 내신 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성적표가 나오겠네요. 11월 모평 성적표.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1학년 전체 토탈 내신의 성적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요청을 하셔야 되겠죠. 두 가지 성적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다면 1월과 2월에 순차적으로 1시간짜리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종은 상담을 할 수가 없죠. 생기부를 저희가 아직 볼 수가 없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최저를 어딜 맞출 수 있는지 전략 과목은 뭔지 하는 아까 앞장에서 보여드린 수시 지원 상담 카드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학부모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월과 2월에는 이주아 어학원은 영어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 이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3월이 되면 생기부가 나오니까 2월에 생기부 나오시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생기부가 경쟁력 있는지 없는지 여부, 35점 이상인지 이하인지,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가산점이 있는지 평가 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대비 들어가는 거예요. 최저는 언제 맞춰요? 방학 때입니다. 방학 때라서 저희가 그 예비고의 프로그램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예비고의 프로그램. 예비고의 그 2021 고의 프로그램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지금 드렸고요. 하나 더 드릴게요. 좀 더우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좀 더우시죠? 현장에서 에어컨 좀 잠깐 틀어주세요. 예, 2021학년도 이제 그 고교 프로그램인데 주임님 우리 학생도 하나 없어가지고 학생도 하나 더 주세요. 몇 개 더 주세요. 저를 일단 하나 주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 학원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예측을 해보니까 내신 전문학원 그냥 서대문에 있는 뭐 은평구에 있는 내신 전문학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주아 어학원은 사실 정체성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학원 개원한 지는 17년이 됐는데 처음 시작은 특목고 애들 보내는 게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핫 이슈였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인가? 아무튼
지금 한 27, 8 된 애들, 걔네들하고는 뭘 했냐면 한 3년 동안, 감사합니다. 예. 부족하신 분 있으신가요? 학생이 없으시거나? 탭스 전문 학원이었어요, 탭스 전문 학원. 왜냐면 그때 영어 특기자 전형이 굉장히 확대가 돼가지고 우수한 실적을 내려면은 일반고에서도 특목고에서도 탭스 점수가 750 이상이나 800 이상 나와서 걔네들이 이제 특례자로 합격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25명씩 두 반 해가지고 탭스 전문반을 꾸렸었고 매월 연서중학교가 탭스 고사장이어서 거기 가서 이제 뭐 물도 전달하고 맨날 기다리고 있다가 성적표 받고 막 이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 뒤로는 대한민국이 몇 년간 논술의 강타를 받았었어요. 논술 막 거의 뭐 전성기였던 시대가 있었죠. 논술 시대 때는 최저가 역시 중요했어요. 논술은 국어로 보는 거거나 수리 논술을 보는 거고 논술에서 최저는 그때 당시는 국어가 지금처럼 빡세지 않아가지고 국어나 영어 중에 택을 하나 하시고 탐구해서 택을 하셔서 최저를 맞추셔야 됩니다. 영어를 선택하신다면 이주화해서 하셔야 됩니다가 저희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다 학종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생기부 분석하고 학종은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 전문학원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내신도 전문화해야 되니까 여러 학교 애들 한 교실에 때려 넣어서 일반적인 수업하지 말고 관도 따로 내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수업들을 만들자가 지금 최근까지의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바꾼 게 아니라 또 입시가 바뀌어서 교과 전형의 이 비중이 크기 시작해요. 이러면 수능 최저가 또 영어를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주아 어학원은 뭐 토익 전문학원이다, 탭스 전문학원이다 그런 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입시에 맞춰서 애들한테 필요한 영어를 제공해주고 그거를 찐으로 잘 하면 되는데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는 곤란합니다.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기말고사고 시간은 광속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되게 짧은데 그 기간 예, 최저를 어느 정도 다 올려놓고 만들어놓고 또 중간기말 때리고 만들어놓고 중간고말 때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설이 길었습니다.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좀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2주화에서는 2주가 곧 1년 8주 동안 4년제 기출 총 15회분을 소화시키는 커리큘럼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저희는 사실 원래 개원 이래로 12월 말에서 1월 첫째 주 부분에 한 3, 4일을 다 쉬었거든요. 전관이. 올해는 못 쉬어요. 고등부는. 최저 맞춰야 되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동의해서 이렇게 한 거겠지? 근데 아무튼 12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해요. 그래서 8주간의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구정연휴 끼고 정확하게 8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 SM반과 SF반, 반은 두 가지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M반은 중간반이고 SF반이 좀 더 높은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두 반의 구성은 비슷한 면도 있고 SF가 플러스 알파인 면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A 수업은 문법 특강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단어 시험 보고 숙제 검사하고요. 2주와 군구점이라고 하는 자체 교재인데 일종의 천일문스러운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문법의 선택형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참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문법 특강처럼 어법급 5.0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문법 특강이 8주간에 틀어서 8회 특강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비수업은 뭐냐면 모의고사 특강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논술이 강타되는 시절에 저는 사실 이런 클래스를 좀 열고 싶었었어요. 뭐냐면 애들이 딱 오자마자 70분 동안 시험을 봐요. 똑같이 OMR 카드까지 다 작성을 하고 교실을 이동해서 방금 풀었던 모의고사의 문제를 해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그날 시험 봤던 모든 단어들 다 통과하고 그래야 집에 보내. 그래서 깔끔하게 하나씩 끝나는 약간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은평구에서 이런 거 하면은 안 먹힌다고 선생님들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접었는데 지금은 시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어서 바로 그런 수업들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서 교재 라인을 좀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고2 올라가는 시즌이니까 SM과 SF는 지금 이제 고2 필수 어휘들을 우리가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명지고 내신이 뭐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수능 모의고사하고 굉장히 결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내신스러운 쪼가 있는 문제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내신 잘 나온다고 모의고사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어들도 지금 뭐 능률복과에서 시험을 나더라도 너무 한 단어 한 뜻 이렇게 외우고 시험에서는 그렇게만 해도 통과가 되고 약간 이러지만
기출 어휘들을 다채롭게 외워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1800단어, 3000단어를 누적해서 시험 봐요. 예를 들어 오늘 봤어요. 1회를. 그럼 2회 볼 때는 1회 랜덤리 해서 20개 플러스 오늘 단어 80개. 3회 때는 1, 2회 플러스 40개 해서 오늘 단어 7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랜덤에서 봅니다. 학생들은 괴롭겠지만 어머님들과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또 이러면은. 그래서 그리고 매일 단어는 학생들이 이제 매일마다 집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동아야, 집에서 보는 거야. 집에서 학원에 일주일에 두 번 오지만 집에서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집에서 자정전까지 스스로 데이원, 데이투, 데이쓰리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채점을 본인이 해가지고 인증샷을 담당 선생님한테 보내야 돼요. 이거 안 할 것 같죠? 안 할 것 같은 학생도 있지만 할 것 같은 아이들도 있고 실제로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교재가 있고요. 미주화 문구점 아까 설명드렸고 SF 같은 경우는 어법 고등어법 3.0이라는 자체 교재고 이미 업데이트돼서 3.0까지 갔어요. 1.0, 2.0, 3.0까지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법적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서 맞게 고치고 답근 것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능형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2학년 내신 대비와 더불어서 수능까지도 마스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느라고 중간과 기말에 약간 텀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 2주 동안 중간 기말에 텀이 좀 있는데 이거 지금 구성하고 준비하고 뭐 조교진 지금 달려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기말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목소리 높여갖고 진행해서 귀가 좀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박현정 선생님 나오셔서 명지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